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BJ몽제 따라하는 정착자금 25번째 방송입니다. 25번째 방송이면 벌써 25주? 와, 3월 28일, 3월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제가 하려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 일을 할 때 먹는 게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밥 시간을 꼭 챙겨서 먹고, 기왕에 먹을 거 맛있는 거 먹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출장을 가거나 어디 뭐 해외 이제 업체를 나가면 근처에 맛집을 먼저 확인해 보고 가능하면 맛있는 거 먹자라는 주의인데, 그러다 보니까 먹는 걸 좀 많이 먹거든요. 식탐이 좀 있어서. 근데 빅머니님이 자기는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는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밖에. 그리고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는데 많이도 안 먹어. 조금밖에 안 먹어. 그래서 내가 항상 먹을 때 점심 먹고 저녁 먹으려고 그러면 점심 먹었는데 저녁 먹었냐 또 먹냐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루에 세 끼는 먹어야지. 근데 요즘 들어서 조금 빅머니님의 그런 생활이 좀 이해가 돼요. 일단 정치장 컨설팅 시작하고 나서 새벽까지 잠을 못 자. 잠을 잘 수가 없어 거의. 잠을 왜 못 자냐면 업체에서도 계속 전화가 오고 제가 피드백할 것도 있고 거기다가 업체랑 같이 붙어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좀 쪽지를 계속 보내시는 분이 계세요. 새벽에. 그러다 보니 일을 막 주고받다 보면 새벽에 잠을 못 자요. 그러다 보면 아침에 아침을 먹을 것이냐 잠을 잘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을 먹는 게 조금 귀찮아요. 힘들어요. 쪽지, 그러니까 저희 컨설턴트끼리는 메신저를 따로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선생님 메신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 협회 전문위원들끼리 쓰는 쪽지가 있거든요. 카톡 같은 게 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게 거의 일 얘기니까 또 제가 성격이 뭔가 누가 질문하면 바로 답을 해야 해. 뭐 이제 요즘도 조금 이제 무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쪽지가 오면 그거를 빨리 해결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4시, 5시까지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먹을까? 1시간 더 잘까? 1시간을 안 자고 일어나서 밥을 먹어버리면 하루 종일 졸아요. 저.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2, 3주 방송할 때마다 방송 중에 하품을 좀 많이 했잖아요. 그죠? 체력이 딸리는 것 같아요. 체력이 딸려서. 그래서 요즘은 아침을 좀 덜 먹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배가 고프잖아.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하는데 점심을 많이 먹어요. 저희가 여기 협회 건물에 지하 1층에 하면 구내식당이 있거든요. 구내식당에 보통 영양사분들이 있어서 하루에 꼭 섭취하는 영양분을 되게 맞춰주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먹어요. 그냥 거기에 가면 많이 먹죠. 저녁을 안 먹을 각오를 하고 막 먹게 돼요. 근데 이제 사람을 만나거나 하면 먹게 되는데, 이렇게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맞아요. 학교 다닐 때 먹었다는데, 구내식당에. 저희 집 앞에도 숭실대학교가 있어서, 거기 가서 구내식당 먹어요. 회사 구내식당이 아니고요. 건물 구내식당. 원래 이 가산동에 있는 그 건물들에는 다 구내식당이 있어요. 싸고 저렴하고 맛있는. 그래서 거기서 많이 먹게 되면, 저녁을 좀 먹기 애매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경우가 생기더라고. 근데 속이 편해. 귀찮잖아. 그리고 이제 그러면 밥 먹는 두 시간을 일에 집중할 수 있어서 자꾸 좀 걱정이 되는 게 나도 좀만 지나면 빅머니처럼 밥을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을 좀 하게 됩니다. 어쨌든 좀 살살 길었죠? 예. 그래서 요즘은 조금 이제 빅머님이 이해가 되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순서 뉴스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뉴스는 무엇일까요? 짜잔, 짜잔. 짜잔. 다이어트가 아니고, 저는 살이 빠지진 않았는데, 오랜만에 본 친구들이 요즘 피곤하냐고 살이 좀 많이 빠졌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이 빠진 것 같진 않은데 빠졌다고 하는 사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제 다이어트라고 해서 강제 다이어트. 밥을 먹을 것이냐 잠을 잘 것이냐 선택하다 보니까 조금 얼굴이 좀 길어졌어요. 자, 어쨌든 다음 첫 번째 뉴스는요. 한콘진 VR 컨텐츠 육성에 올해 123억이나 지원한답니다. 한콘진이 뭡니까? 살토피고 돈 들면 짱이죠, 그죠? 연합회님 빨리 들어오십시오. 짱입니다. 짱이에요. 한국 콘텐츠 진흥원이라고 해서 코카라고 부르죠. 코카, KOCCA. 예. 코카에서는 가상현실 콘텐츠, 그 VR 콘텐츠, 자, 아시아 VR. 유튜브에서 VR이라고 치면 VR 콘텐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이제 이 안경 쓰고 보면 이렇게 막 주변에 막 돌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맞아, 최순실! 맞아, 최순실이 여기가 많이 빼먹었죠, 문체부. 예. 어쨌든 간에, 한콘진에서 VR 컨텐츠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123억 원의 국고를 투입한다고 합니다. VR 컨텐츠를 제작하거나, 콘텐츠 체험존을 구축한다거나, 지역 활용형 VR, AR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4개 분야에 123억 원을 투입한다는 거죠. 관련된 그 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관심 갖고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소개시켰던 추천 과제 중에 경기도에 사는 창업 프로젝트가 있었잖아요. VR, 예.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 게임도 부여해 버추얼 리얼리티가 많이 있죠.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실제 우리가 보는 그 현실이 현실이 있잖아요. 현실, 현실이 있는데 이게 다 가짜야. 마치 영화 속에 있는 CG 같은 영화 같은 게 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일반 눈으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VR을 볼 수 있는 이제 그 안경 같은 거 쓰잖아요. 안경, 네, 폭풍 마경 같은 거 쓰잖아요. 그죠? 안경을 딱 쓰면 내 눈앞에, 네? 내 눈앞에, 연합회님 또래는 누가 좋아하는, 연합회님 좋아하는 남자 배우가 누가 있을까요? 공유? 공유가 내 옆에 춤을 추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집에 앉아서, 안경만 쓰고 있는데, 내 앞에서 설현이, AOA 설현이 같이 춤을 춰주는 거야.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집에 있는데, 안경을 딱 썼더니 루브르 박물관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민호, 어쨌든 뭐 민호가 샤이니 민호인가? 예, 샤이니와 같이 춤을 추고 있는 거야. 샤이니와 함께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막 샤이니 민호가 날 데리고 백화점 쇼핑을 막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에서 가상현실 컨텐츠라고 하는데, 이런 컨텐츠를 이용하는 거를, 그리고 컨텐츠를 만드는 산업들을 지원하는데 123억을 투자한다는 겁니다. 관련된 산업권에 있는 분들은 정치자금 받을 때도 코카 쪽에서도 사업이 나오니까요. 그런 쪽으로 지원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 어린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만화가 뭐죠? 터닝맥카드. 터닝맥카드가 그 왜 미니 자동차 미니카를 그 좌석이 포함되는 카드에 딱 두면 카드 위에 딱 들어가는 순간 딱 변신하잖아요, 그죠? 로봇으로 변신하고 막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그냥 아이들이 볼 때 그냥 딱 가서 장난감에 딱 로봇이 변신했어. 그래서 어떻게 싸울 거예요? 그냥 끝나잖아. 만약에 딱 안경을 쓰고 그 제가 가상현실 속에서 내 주머니에서 장난감 카드 딱 꺼내가지고 딱 내밀면 카드 안에서 로봇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봇이 쭉 올라와 팝업이 돼가지고 로봇끼리 싸워. 아, 대표적인 VR 게임 뭐가 있죠? 포켓몬고. 포켓몬고 아시죠? 포켓몬고. 우리 주변에는 포켓몬이 없어요. 근데 핸드폰에는 우리 주변에 포켓몬이 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죠? 가상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핸드폰으로 그 가상의 현실을 만들어서 핸드폰 안에서만, 네. 그리고 보여주는 거를 이제 VR이라고 합니다. VR 너무 길었네요. 하여튼 이런 그 VR 관련된 산업에다가 123억을 지원한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중소기업의 수출기를 연다라는 겁니다. 복잡한 수출 신고를 간소화해가지고 중소기업을 수출하는 걸 좀 더 쉽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수출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그 대형 제조업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컨테이너 박스에 실어가지고 배로 실어서 비행기를 실어서 거래처에다 거래 상대 국가에다 갖다 실어주고 상대 공장에 넣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수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출 규모도 굉장히 컸고 컸는데 요즘은 어떤 식의 수출이 있습니까? 직구가 있어요, 직구 구매 대행 직구.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한국에 있는 쇼핑몰에 들어가서 중국어로 소개되어 있는 한국의 쇼핑몰에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사죠. 아, 네. 유기섭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미국에 가서 물건을 사와야 했잖아요. 미국 물건을 살려면.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 있는 쇼핑몰에 접속하죠. 그러니까 제가 iHerb.com이라는 직구 사이트 많이 보는데요. 거기 이제 비타민을 갖다 옛날에는 아, 참, 얼마 전에 비지 해피님께서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갔다 왔잖아요, 하와이트. 하와이를 갔다 오셨는데, 하와이 가가지고, 미국이잖아요, 하와이도 미국이라서, 비타민을 엄청나게 사오셨대요. 비타민 엄청나게 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걸 사왔다고 하냐고 하니까, 미국에 간 김에 비타민을 사왔다는 거예요. 비타민 좋은 게 많으니까. 저는 사실, iHerb.com이라고 하는 중미국의 사이트를 통해서 비타민을 사거든요, 가끔. 물론 저희 다단계 회사에서 조만간 비타민 나올 거라서 이제 안 사도 되겠지만 거기서 사갖고 먹으면 주문하면 약간의 배송료만 붙이면 딱 집으로 배송이 와요. 좋잖아요. 쓰기 되게 좋죠. 근데 반대로 외국에 있는 사람이 샤이니 민호가 그려져 있는 핸드폰 액세서리 사고 싶어. 세상은 다 다단계야. 예를 들면 상가 알파님이 파는 핸드폰 액세서리를 미국에 있는 친구가 사고 싶어요. 샤이니 민호의 팬이야. 민호가 그려져 있는 핸드폰 케이스 사고 싶어. 옛날에는 예전 같으면 한국에 와서 사가지고 가야겠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한국에 있는 사이트 접속을 해서 이제 안 파는 거 알아요. 그래도 하는 거야. 그냥. 한국에 있는 인터넷 쇼핑몰 접속해서 물건을 사죠. 사가지고 그 물건을 배송을 딱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하나가 물건을 뭐 택배나 이런 뭐 EMS나 뭐 항공 우송을 우편을 통해 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거 이것도 수출이에요. 이것도 수출인데 예전처럼 그 물건 하나를 많은 대량으로 수출을 하게 되면 제품 하나만 신고하면 되니까 좀 복잡하더라도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요즘 쇼핑몰은 뭐예요? 핸드폰 액세서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뭐 핸드폰 케이스도 있고 보조 배터리도 있을 거고 벙커링 같은 링도 있잖아요, 그죠? 물건을 많이 안 팔리 하나씩 팔릴 수도 있는데 종류가 되게 많아. 근데 이거를 다 신고를 해야 해요, 수출 신고를. 그래야지 팔 수 있으니까. 필름도 수출 신고를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수출을 하고 싶은데 너무 복잡해. 신고하는 것도 힘들어. 그 비용도 들어. 이거를 예전에는 한번 신고할 때마다 제품 하나당 57개 수출 신고 항목이 있었대요. 그래서 신고 항목 다 써서 내보내는 것도 일이었고 신고서 쓰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서 관세사들만 돈을 많이 벌었지. 근데 이제 이거를 신고 항목을 33개로 줄였대요.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하게 신고할 수 있게 돼서 그게 이제 제품 이제 배송비에서 빠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가격, 예? 안 내면 탈법이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신고해서 하면 돼요, 신고해서. 신고해서 팔면 돼요. 다 신고하게 돼 있어요. 뭐 피하려고 애를 써서 그렇지. 그렇게 해서 이제 해외로 쇼핑몰, 그러니까 쇼핑몰 통해서 해외로 직구하는 판매 사이트로 좀 더 쉽게 수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 친구 신고하세요. 네. 그리고요. 연합회님, 분식점 어디 오픈합니까? 분식점?
떡볶이 먹으러 갈게요. 주차 되나? 떡볶이 먹으러 갈게요, 안양으로. 네. 저 안양에 지인 많아요. 떡볶이, 미니김밥, 꼬마김밥 이런 거 먹으러 갈게요, 네. 저는 범계 좋아해요, 범계. 범계 상가 안에 생기나? 좋겠다, 그러면. 가보고 싶네요. 다음 뉴스는요? 아, 비산삼동. 아이스링크, 저기, 안양 체육관, 그죠? 맞아요. 우리 아이가 작년에 아이스링크에서 스케이트를 배웠어요. 농구도 배우고. 알아요, 어딘지. 아이스링크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안에는 되게 비싼 것 같은데. 거기 정관장 농구선 농구단 있잖아요. 그냥 담배상구선 농구단. 그죠? 밖에 시장 쪽에? 그 도로 쪽에다 주차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 한번 갈게요. 이름 알려주세요, 나중에. 떡볶이 순대 오뎅 뭐라 할게요. 다음 뉴스는요?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 기술 혁신 대전이라는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거기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답니다. 기술 혁신에 기여한 유공자 및 단체를 발굴해서 포상하고 전시를 해줘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걸 하고 있고요. 그 참여 업체를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시장실 이름, 가게 이름 알려주세요. 이름. 알려주면 진짜 갑니다. 다음 뉴스는요. 중소기업이 환경 신기술 및 녹색 기술 인증을 취득하는 것을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어디서? 환경부 산하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는 곳에서 환경 신기술 또는 녹색 기술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기술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이라는 걸 하는데요. 예, 오늘이 28일이니까 어제부터 신청 접수 받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들 제품들이나 기술에 따라서는 환경 신기술이나 녹색 기술 인증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써있죠. 녹색 기술이 뭡니까?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 법에 따라서 기술의 우수성과 녹색성 등을 심리해서 인증하는 겁니다. 저탄소 녹색과 뭐 하여튼 환경에 좋다는 기술이죠.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데 이 제품은 환경에 유익한 제품이라는 걸 인증해주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에 이제 항목에 따라서 인증을 받아야 해요. 받으면 이 제품은 유익한 그 환경에 유익하다라는 것을 인증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증받은 업체들이나 기술이나 제품들은 조금 더 우대해 주는 게 있겠죠. 그러면 똑같은 제품이면 인증을 받으면 경쟁력이 생기니까 인증을 받고 싶어하는 기업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게 어려웠었나 봐요. 조수석 알죠? 우리 아파트에도 있는데. 가산에도 있어요, 조수석볶이. 조수석볶이 튀김 짱이지. 순대도 맛있고. 조수석볶이는 조스푸드라는 회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조수석볶이가 꽤 홍보를 열심히 하던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인터넷 신문사를 하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여성 신문사들, 여성들이 보는 인터넷 신문사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관심 있는 기사를 많이 쓰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조스푸드나 이런 데처럼 여성분들이 창업하기 좋은 아이템들을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홍보를 많이 해요. 보도자를 많이 보내서 제가 기사를 많이 써주고 있어요. 빨리 우리 신문사를 잘 정리해가지고 정책적인 신문사를 만들고 싶어요. 네. 뭔 소리지? 다음 뉴스. 중국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에게 1억 원까지 인증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것도 인증이네요, 인증. 맞아, 조스푸드 유니폼 이뻐요. 유니폼을 입으면 다 이뻐 보여요.
아랍핀도 이뻐 보일까요? 보러 가고 싶네요. 네.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는요, 중소기업청과 함께 중국 진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최근에 뭐 사드 배치 같은 문제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는 게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중국에 있는 분들 만나보면 어려워졌다는 게 뭐가 어려운 거냐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절차를 밟기가 어려워진 거죠. 조건도 더 까다로워졌고 그래서 이미 절차를 밟은 업체들은 잘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제품들도 중국에 하려고 그러면 그동안은 인증 안 받고도 어떻게 팔아봤는데 인증 안 받고 그냥 보따리 장수가 들고 와서 팔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KS 마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에도 그 인증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뭐 CCC, CQC 뭐 이런 마크도 있고요. 뭐 식품이나 화장품 같은 경우는 위생허가 같은 것들 받아야 하거든요. 이런 거 받는 거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그 한국기술개발협회 서울지회. 여러분, 제가 서울지회장이 되었어요. 서울 남부지부에서 서울지회장이 됐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CCC는 강제 인증이라서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것들이고요. CQC는 약간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제품에 따라서 받아야 하는 게 있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있어서. 근데 받는 게 있어요. 이게 받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요. 보통 하나당 30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고요. 제품이 이제 뭐 종류가 많아지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당당님이 매니저님인데 어떻게 강탈합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런 인증을 받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얼마까지? 여기 돼요, 그죠? 화장품, 의료기기, 식품, 화학물질, 공산품 등총 5개 분야를 분야고요. 신청 품목 수는 한개 제품 분야에 한해서 기업 지원 한도 내에서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답니다. 그러나 신청은 가능하지만 인증 상담하고 견적서를 받아서 그 견적서와 함께 신청하면 되고요. 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 70%를 그러니까 지원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인증 반대 들어가는 분이 1,000만 원이면 700만 원까지는 지원해 주겠네요, 그죠? 그게 어딥니까, 그죠?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니까 많이 지원해 주는 거네. 하여튼 이렇게 지원해 준답니다. 예. 다음 뉴스는요. 우와! 우와! 연합회님! 연합회님은 청년인가요? 올해, 2017년 올해 청년의 고용을 작년보다 늘리는 중소기업에 한해서 추가 채용 인력 한 명당 1,000만 원씩 세금을 감면해 준답니다. 와, 그리고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도 전환 인력 한 명에당 700만 원씩 세금을 공제해 준답니다. 와, 대박이네요, 그죠? 청년을 채용을 하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정규직 전환하라는 얘기죠, 그죠? 와, 대통령 하나를 바꾸니까 이렇게, 대통령 하나 자르니까 이렇게 갑자기 나라가 좋아지나? 하여튼 청년 고용을 증대하는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새로운 세법 개정안을 확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면 1인당 세금을 현행 500만 원에서 700만 원 높여서 세금을 혜택을 주는 거고요. 근데 이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 혜택을 더확 공제해서 1,000만 원 상향 조정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청년이라는 게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지 아세요? 세금 감면 대상 청년은 만 15살에서 29살까지예요. 전안 되네요.
단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하기 때문에 35살까지 성년을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연합회님과 같이 일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연합회님의 직원인가요? 아니면 알바생인가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알바생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세금 혜택이 있는 거예요. 한 명당 700만원씩. 아, 그건 뭐냐면, 청년 특례 보증. 그러니까 이제 정치자금 중에서 이제 보증 상품에 따른 청년, 그러니까 창업하는 청년은 만 39세까지 인정해주는 거죠. 알바 한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700만원 세제 혜택. 좋네.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참여하세요, 세라피님. 네, 참, 연합회님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핸드폰 액세서리 가게도 했다가, 토스트 가게도 했다가, 분식점도 열었다가, 진짜, 제 생각에는 20대 같으신데, 정말 다양한 경험을 쌓고 계시는군요, 정말. 나중에 그, 빌게이츠 같은 대박나세요, 네. 세상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계속 뭔가를 실수하고 실수를 안 하고 점점 실수를 줄이다 보면 성공하는 거예요. 계속 무조건 처음부터 실수 한 번도 안 하고 성공할 사람 없어요. 다 실수하면서 계속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제가 제대로 하다 보면 되는 일만 남는 거예요.